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장 매입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노트북 매입한 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에이서 노트북이 한 대가 있고, 그거는 9세대 제품이에요. i5 9300, 그리고 한 대는 레노버 G3200 이라는 노트북을 매입을 했습니다. 레노버 거는 상태가 괜찮은데 에이서 제품이 키보드가 불량입니다. 아쉬워요. 키보드가 비싼데 성능이 괜찮은 노트북이 키보드가 불량 났기 때문에 이거를 또 교체를 해서 팔아야 될지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태를 다 꼼꼼하게 확인을 한 이후에 이상이 없으면 키보드 교체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짠. 출장 매입을 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제가 매입해 온 거는 여기 보시면 레노버 거, 레노버 노트북 이렇게 한 대 매입을 해 왔고요. 그리고 에이서 노트북입니다. 에이서 노트북 이렇게 두 대를 출장 매입을 해 왔습니다. 나름 깨끗합니다. 그죠? 잘 보이질 않는데 깨끗하고요. 이 노트북 두 대를 판매하신 분이 지금 사용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네이버 톡으로 상담을 받아서 견적을 내어드리고, 여기 불량 노트북이 있고 여기 정상 노트북이 있는데 견적을 내어드리고 제가 출장 매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레노버 노트북은 상태가 나쁘진 않아요. 깨끗해요. 화면이 잘 들어오는 걸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화면은 아주 잘 나오고요. 아이디어 패드 14라는 모델명이고 액정 사이즈가 14인치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CPU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라이젠 3 3200U CPU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메모리는 8기가, 그리고 SSD가 128기가밖에 안 돼요. 그래도 256기가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 정도 사양에 적당할 것 같은데 128기가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은 원래 출시할 때부터 저렴하게 출시한 제품이기 때문에 비싸게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노트북의 용도로는 뭐 사무용, 인터넷 검색, 유튜브, 영화 이 정도 용으로 아주 딱 좋습니다. 게임 용으로는 그다지 좋진 않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롤을 저사양급으로 롤을 돌리실 분들한테는 괜찮긴 한데 게임용으로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아마 2019년도 그쯤에 이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혹시나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사용하셨던 분이 깔끔하게 잘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에이서 이렇게 생겼고요. 이 에이서 노트북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게 키가 불량이에요. 이 키. 이거 LED 키 요거 교체하려고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있으면은 모를까 없으면 여기 밑에 상판 이 터치패드까지 쓸데없는 부분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엄청 비쌉니다. 요 상판 자체가 10만원대가 훌쩍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보드가 고장이 나면 그 노트북은 AS를 해서 아니면 복원을 시켜갖고 판매하기가 정말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량 노트북으로 매매를 해드렸고 SSD, 메모리 이 부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정을 해드리고 나머지 이 불량 노트북에 대해서도 책정을 해서 매입을 해드렸습니다. 괜찮은데 너무 아깝네요. GTX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 스펙이 9세대 i5 9300H 메모리가 16기가고요. 그리고 이게 SSD가 1테라인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양은 괜찮죠? 이 정도면 넉넉한 사양이죠. 이걸로 롤 온라인은 제가 볼 때는 중하옵션으로 돌리게 되면 무리 없이 플레이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나름 이 당시에 게이밍 노트북으로 판매가 됐던 제품이기 때문에 3D 게임도 웬만큼은 잘 돌아가는 그러한 노트북입니다. 이 키보드가 불량 난 이유는 아마 뭐 물을 흘리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키를 누르게 되면 두 개, 세 개씩 동시에 눌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으면 교체를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이 노트북은 AS용으로
AS용으로 필요한 부분만 제거를 해서 AS용으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 너무 아깝습니다 이거. 아 너무 좋은데. 아 15인치 노트북 너무 좋은데 아깝습니다. 이렇게 제가 매입하는 노트북들은 아 정상품도 이렇게 들어오지만 꼭 불량품도 이렇게 한 개씩 껴서 들어옵니다. 전부 다 정상적인 제품이 딱 들어와야 손에 적게 가고 빨리빨리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불량품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할지 그리고 단가를 얼마나 더 낮춰서 수리를 해야 될지 그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량이 들어오면은 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도 이 노트북 매입이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저한테는 희망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오 기를 항상 바랬는데 매입하는 기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에이서 노트북은 영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아요. 그래도 나름 깨끗합니다. 키보드가 불량이 안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량이 났기 때문에 너무 아깝고요. 액정 상태도 좋고 상판 깨끗하죠. 너무나 깨끗해요. 그리고 발열은 조금 있지만 소음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이서 노트북도 괜찮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레노버 노트북 14인치 이것도 사용감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입니다.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노트북이기 때문에 상태가 깨끗하고요. 에이서 노트북이나 레노버 이 노트북이 그래봐야 한 5년 이 정도밖에 안 된 노트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제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간에 이 레노버 노트북, 에이서 노트북 이거 두 개 다 꼼꼼하게 재차 확인한 이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이거는 상품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 에이서 제품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전체 분할을 해서 각개 판매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노트북이 매일매일 매입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